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최진욱 본부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S1과 웹젠, 한미반도체, HP, SP, 조이시티 이렇게 다섯 가지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티웨이 항공, 본느, SK바이오팜, 노랑풍선, HD 현대 건설기계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좋은 종목을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알려주신 이 종목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가 봐야겠죠? 최진욱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입니다. 네, 저는 이제 S1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S1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 계열사의 좀 시스템 경비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보안 법제화 영향에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뭐 수술실이라든지 뭐 공사 현장 등에서 CCTV 설치 의무화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1 측 같은 경우는 단품 수업 상품 판매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나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안정적인 매출 성장 원동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최근 시장에서 이제 저 PBR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S1 같은 경우가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단기간은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 일단 S1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가입자 수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꾸준한 매출 성장세 역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삼성 그룹사 쪽에서도 자본적인 지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통합 보안 쪽이라든지 뭐 통합 SI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추가적인 수주 역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현재도 계속해서 S1 측은 꾸준히 쌓이고 있는 게 현금 자산입니다. 현금 자산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현재도 이제 여전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볼 때는 여전히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느린 격은 있지만 충분하게 저가 매수로 좀 공략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S1까지 다 자세하게 여섯 번째 종목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TA 항공입니다. TA 항공. 네, 항공주들이 사실 이번에 이제 일본의 승인 이슈 합병 이슈 그 이후에 조금은 좀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 뭐 여행주와 더불어서 여행을 패키지만 결제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타고 가야 되니까 항공주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물류 비용까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항공 물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좀 PER 수준이 좀 낮거든요. LCC 평균이 이제 7.9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침투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 네. 부분에서도 좀 저평가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뭐 일본 동남아 이런 쪽에 대한 뭐 노선이 워낙 강력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장거리 노선 운항에 또 개선이 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뭐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항공주들이 또 알리아 테무가 이제 항공 물류를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의 이런 합병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유럽 노선 일부를 좀 양도받을 생각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아시겠지만 장거리 노선이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TA항공을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이야기 나올 때마다 지금 TA항공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한번 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웹젠을 좀 준비를 웹젠. 했습니다. 네, 이제 웹젠 같은 경우 이제 대표 게임이 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뮤를 좀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지속적인 라인업 확대를 좀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1월 초에도 액션 RPG 전문 개발사라 할 수 있는 하운드 13을 지분 한 25% 정도를 지금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분 보유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지속적으로 웹젠 쪽에서 파이프라인을 확대를 하려는 부분들의 의지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성장성 부분들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또한 웹젠 같은 경우가 지금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게 현금성 자산 부분들과 뭐 손익 규모 역시도 다른 게임사들 대비해서는 매우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좀 낮은 멀티플 부분들을 좀 형성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적극적인 파이프 라인의 확보가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오히려 좀 멀티플이 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향후 이제 퍼블리싱이라든지 뭐 자체 개발사들의 좀 신작 부분들이 좀 흥행이 어떻게 좀 될지 여부를 좀 판단은 해봐야겠지만 앞으로 좀 흥행까지 만약에 좀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이제 리레이팅 부분들도 좀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하운드 13의 지분을 보유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다방면으로 좀 게임에 대한 장르 역할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주가가 이제 막 중장기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안정적인 좀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일단 뭐 주봉 상에서도 지금 뭐 21선, 41선은 충분하게 돌파를 해주고 또 5일선까지 지지받고 또 상승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웹젠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네, 본느입니다. 본느. 네, 오랫동안 이 프로를 시청하신 분은 제가 이제 작년에 그렇게 낮을 때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 거 잘 알고 계시는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세 배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또 고점 대비 일부 눌렸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데 그 부분에서 지금 주주 환원 정책으로 넘어가는 이쪽은 또 배당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기 차익이 좀 일부 강하게 나타났는데 미국 증시에서 뭐 엘프뷰티나 이런 쪽이 상당히 아직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적 수출 데이터도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화장품에 대한 기조 중국발 빼고입니다. 중국의 영향이 큰데 빼고 이쪽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ODM도 사업을 기초적으로 하지만 또 기초 화장품 쪽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브랜드는 사실 그렇게 막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해외 브랜드는 상당히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중소형 브랜드사 기준으로 고객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화장 상품 트렌드에 딱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그리고 빠르게 이제 회전하는 그런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요게 이제 연내 70개 이상으로 고객사를 확보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지속적인 좀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구조 자체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플루언서 기준 뭐 이런 리스라든지 조금 SNS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고객사 를 가지고 있느냐가 좀 중요하고요. 또 인디 브랜드 쪽에 대한 이런 기조가 아직 이제 뭐 전반적으로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도 10대, 20대 많이 쓰고 틱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쪽에 대한 시장이 또 열리게 된다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화장품주의 진심이신 하찬 본부장님이 올해는 본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번 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우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에요? 네,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장난부진 HBM 사이클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와주면서 또 어느 정도 주가도 많이 좀 올라와준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좀 상대적으로 고가를 찍고 나서 주가가 낙폭을 보여주는 게 좀 미비합니다. 그만큼 지금 바닥을 잡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모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밸류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HBM 쪽에 대한 뭐 추가적인 이슈라든지 고성장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추가 추가적으로 좀 주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좀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계속적으로 좀 수요 증가에 따라가지고 좀 성장성이 한미반도체 쪽에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좀 HBM 쪽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선도 업체를 좀 고객사로 많이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레퍼런스를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좀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까지도 좀 가능해지는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전 정보는 충분하게 좀 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올해도 이제 TC 본도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고객 사양에 대한 신규 수주를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같은 경우 상반기 이제 양산 예정이 부분들이 SK 하이닉스 쪽에서 HBM3E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TC 본도가 들어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SK발 관련해가지고 충분하게 주가가 좀 상승 원동력이 좀 되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이미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실만큼 쉬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봉상에서도 5일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 충분히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최근에 계속 좀 횡보하면서 눌려있는 상황인데
다시 반등 강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하천 본부장님 다음 종목입니다. 네,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네, 일단은 뭐 바이오 쪽으로 보실 때는 항상 실적이 그래도 흑자 이상인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4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작년 동기 그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102%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드디어 다시 흑자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엑스코프리라는 이 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판가가 좀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일부 조금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모객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좀 전반적으로 실적을 굉장히 좀 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로열티나 이제 추가적인 마일스톤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것도 이제 영업이익 흑자로 만드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서서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덜 반영됐는데 미국발 이슈가 이제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엑스코프리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1분기에 이제 동아이스티로부터 국내 이제 라이선싱 관련된 로열티를 또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타 매출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좀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건 경쟁사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제노원에서 뇌전증 신형 후보물질에 대한 잠재 경쟁 심화 우려가 있거든요. 요거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좀 될 수 있으니까 이 회사의 움직임들도 좀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 정도는 있겠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까지 바이오주도 하나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은 뭘까요? 네, 저는 이제 HPSP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좀 기업이고요. 그만큼 좀 기술 경쟁력까지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 쪽에서 좀 시설 투자 부분을 좀 감소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올해 좀 다소 상반기 같은 부분들이 좀 실적 부진이 일단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신사업 부분들이 좀 이전이 진행이 되면서 그에 따라 좀 캐파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세가 나와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좀 매출 증가에도 역시 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HPSP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쪽에서도 좀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압 어닐링 장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충분하게 시너지 효과도 확실히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시너지 효과가 좀 더해지 주가 역시도 충분히 상승 기조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또한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본격적으로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HPSP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외형 성장, 뭐 질적 성장 부분들이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단기적인 수준은 충분히 좀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세가 지금처럼 계속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전진적으로 좀 투자 여력이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성장 동력이 확실히 좀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좀 단기 급락 이후에 바닥 잡고 다시금 반등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HPSP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을 하나 더 소개를 더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높아서 노랑풍선 하나 더 들고 네. 왔는데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런 여행 업종들이 좀 위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네.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23년 뭐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PR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그렇게 고평가 부분으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이제 네네. 피어 그룹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적정한 수준에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이벤트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상품 구조가 좀 확대가 되고 비즈니스 모델 구조가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 회사들이 좀 대리점에서 직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접촉이 높으면서 이제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 모델들 자체를 좀 다양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전략 노선을 좀 선정을 해서 상품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그런 상품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선택권이 높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직판으로 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대리점을 또 굉장히 좀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3년에 30개에서 50개로 늘어났는데 올해는 무려 200개로 대리점을 좀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왜냐 대리점을 늘리려면 고정비가 많이 늘어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상품을 지금 다양화하고 있고 이제 이런 설득을 통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상품 매출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플러스 요인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스타크미나 이제 기타 부채 관련된 부분도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랑풍선까지 앞서서 하나 투어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 더 여행 관련주 시청자분들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나도 여행 가고 싶다라고 지금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고 계세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저는 이제 조이시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일단 뭐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 게임이라 할 수 있는 게 프리스타일이죠. 프리스타일을 지금 뭐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좀 다양한 게임을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2분기까지 상반기 놓고 봤을 때는 신작이 네. 지금 두 종이나 좀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신작 모멘텀이 충분하게 주가에 좀 당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지금 조이시티 같은 경우 컴투스랑 좀 퍼블리싱 계약을 했었던 게임이 지금 스타시드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스타시드가 지금 이제 컴투스 쇼케이스에서 지금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조이시티 쪽 같은 경우가 마케팅 비용이 좀 일제히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향후에 좀 매출에 대한 이익 기여도가 충분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또한 이제 디즈니 IP 기반으로 해가지고 캐주얼 전략 신작까지도 지금 올해 2분기까지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신작 두 종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를 좀 겨냥을 한 게 아니라 좀 해외 쪽을 겨냥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좀 흥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실적 성장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그만큼 좀 멀티플 리레이팅까지도 좀 강하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지금 비용 지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왔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는 좀 신작 출시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도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장기 입형에서 이제 막 다시금 출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일선을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시세가 한 번 더 분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조이시티까지 게임주도 하나 더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게임주들이 반등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HD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기계가 실적발로 뭐 변압기와 화장품 그리고 3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면서 사실 많이 좀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50%나 또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보더라도 다시 좀 회복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이 대선이 한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당이 되든지 간에 인프라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북미 지역에서의 좀 안정적인 실적 기조는 유지가 될 거고요. 또 기타 지금 전쟁이라든지 뭐 사우디 인프라라든지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라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이제 건설기계 쪽이 중국발 좀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뭐 한 30% 정도 되던 것들을 지금 한 자릿수로 다 줄여놓은 상황인데 중국 경기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부동산 쪽부터 먼저 잡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게 부동산이랑 그림자 금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관련된 부분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과거에 매출원이 높았기 때문에 네. 빠르게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잘 되고 있는 북미 시장에 또 커다란 시장 하나가 더 붙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PBR도 굉장히 낮고 PR도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위치도 낮아서 지금 시장 트렌드에도 또 맞는 종목이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까지 이렇게 10가지, 2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골라보겠습니다. 탑픽 종목 하나 올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조이시티를 조이시티. 네, 좀 탑픽으로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최근에 좀 기준봉이 들어와준 부분들이 좀 시가 라인까지 한번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금 반등 기조가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시가 라인은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손절가 같은 경우 한 2,900원 선으로 좀 짧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3,700원 앞전 좀 정고 라인보다 좀 100원 부족한 라인인데 이 구간
구간에서 이제 충분하게 돌파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향후에 오히려 한 4,200원대까지도 슈팅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죠. 손절은 좀 짧게 잡을 수가 있고 수익은 좀 큰 폭으로 볼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가랑 손절가는 제가 말씀해드린 그 가격으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 가격은 33,700원, 손절란 2,900원 제시를 해주었어요. 최진욱 본부장님, 조이시티 주셨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도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HD 현대 건설기계를 좀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좀 편안합니다. 48,000원부터 51,000원까지 뭐 조금 더 눌렸을 때 뭐 잡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좀 보수적으로 매수 밴드 잡았고요. 일단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62,000원으로 1차로 잡을 텐데 만약에 이제 건설기계에 대한 수주가 또 되거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의 좀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7만 원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목표가로 밴드로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은 전저점만 깨지지 않으면 뭐 현재 가격대에서는 네. 뭐 무난히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HD 현대건설기계와 조이시티를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드렸고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